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훌륭한 결과를 내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노력, 스킬, 재능, 뭐 인내심 등등이 있을 텐데 이것들 중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분명히 다른 우주에도 셀수 없이 많은 다른 민박들이 존재를 할 텐데 다른 세계에 있는 민박들이나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민박은 재능이나 지능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재능이 있는지 구분하는 일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다중우주 세상에서 모든 민박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진 않겠죠. 누군가는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희 과거처럼 세일즈맨에서 평생 세일즈맨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처럼 똑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업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즉 재능적으로, 지능적으로는 똑같은 인물이 다른 결과를 살기 위해선 어떤 요소가 더 존재를 할까? 물론 사람마다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인생의 결과에 있어서 운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을 논한다고 해서 운이 우리한테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능과 재능이 같은 경우 운은 우리가 손을 쓸수 없는 경우 나머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그 핵심이 뭘까요? 그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찾은 정답은 이거입니다. 생각의 크기의 차이.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잘난 거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정말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 과거 이력 중 하나가 고등학생 때 전교생 550명 중 수능 500등을 했습니다. 550명 중에 500등을 했다고요. 그만큼 뭐 잘난 게 없었어요.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체육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하고 잘 노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뭐 하나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어렸을 때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기에 나는 남들보다 잘난 게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든, 뭐 대학을 가든, 학원을 가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그 앞에 존재했어요. 저보다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애들이 어딜 가나 존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펙과 지능과 재능이 너무나도 중요한, 뭐, 어디든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중요한, 대한민국 내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제 주제를 제 스스로 파악을 한 거죠. 아,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선 더 살기 쉬웠을까요? 한국에선 말이라도 통했지 심지어 여기선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를 할줄 몰랐으니까. 여튼 시간이 흘러서 저는 패션 브랜드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저는 타지에서 영어도 못하고 이제 막 패션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무슨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자, 저와 같이 일했던 세일즈맨 중한 명이었던 친구 제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제이는 잘생겼어요. 여자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옷도 잘 입고요. 그리고 패션 산업에 있어서 이미 저보다 한 5년 정도 경력이 앞서가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패션 산업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최신 트렌드가 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현지인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저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세일즈맨으로서 이 제이와 승부를 본다면 제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판매 실적을 비교할 때마다 제이는 1등만 하는데 저는 5등, 6등, 7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거나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이시거나 똑같은 세일즈맨이시거나 어디 분야에 있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보다 앞서가는 그리고 훨씬 더 재능 있고 뛰어나고 조건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계속 보이고 거슬릴 거예요. 그리고 낙담을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제이와 저를 봤을 때 저는 제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직장 내에서 제이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고서 다른 직장에 끊임없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 지원했을까요?
낮춰서 지원하진 않았죠. 정말 웃기게도 훨씬 더 비싸고 값지고 입사하기 힘든 브랜드에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20번 넘게 보니까 한 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이전한 뒤에 저희 세일즈 실력이 더 늘었을까요? 딱히 더 늘지도 않았어요. 저는 똑같은 사람일 뿐 공간만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저는 월 300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한 500 정도 벌었어요. 제이는 이 직장에서 항상 1등만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머물렀겠죠. 왜? 제이는 굳이 다른 직장에 가면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선임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은 거예요. 또 1등 자리로 뺏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곳에 머물러서 500만 원만 버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여기서 3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고 그냥 더 비싼 데로 가자 지원을 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죠.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저희 월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800만 원입니다. 심지어 새로 옮긴 직장 내에서도 다른 세일즈맨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세일즈맨도 아니었어요. 항상 중간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항상 챙겨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와 저를 세일즈맨으로서만 비교를 해본다고 할게요. 세일즈 스킬,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의 커리어, 그리고 패션 산업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제이가 저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제가 제이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더 큰 몰에서 놀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이와 저는 둘 다 작은 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1등만 했고 저는 꼴등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몰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이 제이는 굳이 더 큰 곳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더 큰 곳으로 나가는 순간 2등, 3등으로 밀리거나 혹은 꼴등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1등의 뽕에 계속 취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 작은 몰에서 꼴등이니까 이 직장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꼴등을 할 거면 작은 몰에서 꼴등이 아니라 큰 몰에서 꼴등을 하자 하고 그렇게 큰 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몰로 나와서 보니까 어떻죠? 큰 몰에서 중간만 해도 작은 몰에서 1등을 하는 사람보다 두 배를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제이와 저를 비교해봤을 때 저는 제이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했지만 딱 한 가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몰에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거 하나가 저희 모든 커리어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생각의 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공유해드릴 건데 제가 어쩌다가 캐나다에 왔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지도 않았고요.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의 23살까지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해외로 나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고모부 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조그만한 동네에 조그만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내가 해외로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곳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누나나 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냥 그 조그만한 동네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고모부가 계신데 고모부께서는 일단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대기업을 다니셨고 고모부의 이제 자녀분이죠. 저희 친척형인데 친척형도 이제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1년을 하와이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과 이 고모분의 가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크기가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 당시 저희 누나가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고모부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점수를 따고 그 점수로 너도 교환학생을 가봐라, 해외로 나가봐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저희 누나는 미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가 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능이 망한 민팍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도 못한 채 군대에 입대합니다. 능력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어떤 커리어도 없다 보니까 제가 전역할 때가 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나는 도대체 전역을 해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당시 전역을 앞두고 저희 누나와 통화를 했는데 누나도 저한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미나, 누나가 해외 나갔다 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더라. 너도 지금 당장 어차피 할 게 없으면 해외 나와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저는 내가 해외를?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해외로 나가볼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품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나오는 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저희 생각은 커지고 커지고 현실이 되어서 현재 저는 북미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방향성조차도 잡지 못했던 과거의 민박과 지금 해외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민박이 유전적으로, 지능적으로, 재능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민박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평생 제가 지방에서 조그만한 동네에서 갇혀서 생활을 했다면 말이죠. 제가 해외로 나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고모부라는 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보시고 더 큰 생각을 가지신 분께서 저희 누나의 안목을 넓혀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 누나가 저한테 딱 한마디 던졌죠. 해외로 나가보는 거 어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저희 생각의 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재능도 없었지만 지능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과연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내 선에서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정말 극한의 최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민박 말고도 저 세상에, 저 우주에 훨씬 더 많은 민박들이 존재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민박이 과연 저기 있는 수많은 다른 민박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경각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생각의 크기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만큼 노력도 중요하고 인내심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능도 있고 지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스킬도 있는데 생각이 작아서 이 정도밖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처럼 재능도 없고 지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스킬도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있다면 억울할 것도 아니지 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면서 저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내가 30cm까지만 자랄 수 있는 물고기인지 아니면 몇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고래인지는 정말로 내가 바다에 나가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 해야 될 건 바다에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봐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케이크를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 케이크를 만드는 실력으로만 봤을 땐 내 경쟁자가 나보다 월등해. 그래서 장사가 조금 더 잘 되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보다 어떻게든 케이크를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경쟁자가 나보다 경력이 5년, 10년 앞선다면 솔직히 따라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생각의 확장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능력으로만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대신에 유튜브로 홍보를 할 거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할 거야. 뭐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홍보를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케이크 만드는 법을 PDF 전자책으로 팔 거야. 혹은 코스를 만들어서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익의 확장이 일어난다면 이 경쟁자보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여러분의 경쟁자는 케이크를 잘 만들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드는 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 장사, 케이크를 판매한다 라는 그 자그마한 어항에서 계속 갇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케이크 장사를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케이크 판매원이 아닙니다. 케이크를 소셜미디어로 마케팅을 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터가 됩니다. 그 매체를 케이크로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즉 완전히 다른 어항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경쟁자가 아니란 뜻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 내에서 조건 내에서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마인드 VIP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